속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머리 위 돈 액수가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750만 원이 있는 신동희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마리아 용돈 만 원. 감사합니다. 리아는 문제집 사야 된다고? 자, 2만 원. 아, 엄마, 나도 2만 원. 아, 머리 위 숫자 보고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안 돼. 엄마 머리 위에 숫자 보이지? 엄마도 얼마 없어. 그렇다. 세상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계급이나 다름없다. 사람들 눈에는 계급이 보이기 시작한 셈이다. 아빠!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내 친구 아빠는 막 10억씩 가지고 있는데, 아, 아빠는 왜 마이너스예요? 아, 딸, 그건 말이야. 아빠 명의 앞으로 이 집 30년 남은 대출금이란다. 한마디로 빚이지 빚. 이 쪽팔려.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마리아, 빨리 나와. 유치원 버스 왔겠다. 흥. 네. 마리아, 잘 다녀와. 네. 여보, 여보도 슬슬 출근해야지. 출근하면 뭐하나? 내 머리에 있는 숫자가 줄질 않는데. 그런 말 말아요. 열심히 30년 소처럼 일하다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음메. 그래, 다녀올게. 음메. 잘 가요. 소처럼 일해. 돈 벌어와.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응? 한 푼만 줍쇼? 에?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여기 천 원이요. 당신 돈은 됐어. 당신 마이너스인데 누굴 도와주나? 난 빚이라도 없지. 아이고. 네, 이거 대출금이에요. 그래도 착한 양반이구먼. 내 10원에 자네게 주지. 응? 그런데 그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10원이요? 아, 필요 없는데.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10원을 보고 원하는 숫자를 생각해봐. 그럼 이루어줄 거야. 응? 네? 어? 사라졌네? 뭐야, 마이너스? 야, 아저씨, 힘내세요.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오빠 돈 많지. 내 머리 위를 봐. 오빠 멋있어! 그러면 데이트할까? 더? 좋아. 가자. 가자. 젊은 나이에 부럽구먼. 마리아, 용돈 그거밖에 못 받았어? 만 원이 뭐냐, 만 원이. 아, 오빠가 용돈 조금 주신 거거든. 아, 우리 아빠 숫자 됐다 높아. 아, 거짓말 치지 마. 니네 아빠 마이너스인 거 다 봤거든. 실도가? 엄마, 여기 어쩐 일이세요? 실토가, 생각해보니 오늘 해외여행 가기로 했지 않니? 엄마가 깜빡해버렸지 뭐야. 조퇴하고 가자. 에이, 네, 좋아요. 실토가, 내가 돈 없는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고 했지? 논 게 아니라 겨우 만 원밖에 없다고 놀리는 중이었어요. 그래, 잘했다.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니 너무 좋네. 이렇게 친구도 골라 사귈 수 있고, 그치? 그러게요. 야, 마리아, 나 간다. 메롱. 마트 오늘 세일이니까 빨리 다녀와야지. 오, 명품샵이 생겼네? 어머머머, 스톱, 스톱! 우리 가게,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신가요?
네? 아니 저 물건 보러 왔는데요. 50만 원으로 뭘 사, 아줌마? 어? 당장 나가. 거지나 안 받으니 건. 우리 명품가는 VIP 선임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꺼져. 뭐요? 아니 구경도 안 돼요? 아휴, 당신 같은 숫자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명품관 입지가 떨어진다고요. 어, 당장 나가! 아니 숫자로 사람 차별하고 진짜 너무하네. 나가! 아, 알았어요. 아유, 저. 자네는 너 숫자도 낮은 게 일을 왜 이렇게 하네? 회사 살리면 어, 당신 그 머리 위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게? 에? 죄송합니다. 에, 죄송해야지. 돈 없으면 어, 똑바로 일해. 알겠어? 네. 타다다다.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고 무심한 당하고. 거지 아저씨가 10원을 보고 숫자를 생각해 보라고 했지. 10억. 자네,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어? 오늘 야근에서라도 다시 써와. 알겠. 자네 머리 위에 숫자 그게 뭐야? 10억이 되었습니다. 자네 뭐 어떻게 된 거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10억이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1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싶다면 1000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통장 안에는 돈이 없더라고. 숫자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건가? 좋은 거죠. 무시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무시받았어. 그 핍박됐던 그 마음을 이걸 보고 숫자를 생각해. 그 원하는 숫자로 바뀔 거야. 아, 이 아줌마 또 오셨네. 아줌마, 여긴 당신이 살 물건이 없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저기요, 숫자 안 보여요? 어? 저기 나 엄마야. 죄송합니다. 여기 사람 골라봤고 안 되겠네.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님으로 잡아. 내 엄마 진짜 안 된다.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써봐.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 글쎄 직원 예의가 밥 말아먹어서 구매하기가 싫네요. 아 그냥 가볼게요. 잘못했다.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연매장 가볼까?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 너 때문에 큰손 손님을 놓쳤잖아. 너는 당장 해고야. 아니 저는 가게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잠깐 진짜 50만원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나는 바로 나가! 나가! 어떻게 한 번 더 둘러보시겠습니까? 아, 저리 가, 변태 같은데. 나 잘생겼는데. 야, 오늘도 용돈 10,000원 받았지? 아니거든. 나 100조 받았는데. 헐. 백조를 놓쳐. 조금은 이 돈이 많아 보이는구만.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야겠어. 룰루룰루 나는 백조 있더니 룰루랄랄루 랄랄랄랄라. 예! 들어가! 돈 내놔! 저 돈 없어요! 거짓말 치고 있네. 네 뒤에 숫자는 뭐야? 무신을 안 받게 되어서 좋은데.
친구, 동네 사람들 회사 직원까지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야 친구야, 어?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몇 천만 원도 못 빌렸죠? 어? 우리 우정이 이게 다야? 너 실망이다 진짜.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고. 나 진짜 돈 없어. 야 이게 떡하니 숫자가 위에 있는데, 어? 그게 할 말이야? 아 잠깐만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여보, 거지리 돈 달라고 막 쫓아와요. 어 그래? 아 잠깐만. 아, 빨리 돈 좀 달라고. 조금만 주라. 아 잠깐만 어? 전화가 또 와서 지금. 아. 여보세요? 아빠, 나 납치당했는데 납치범이 돈을 달래. 근데 우리 돈이 없잖아. 뭐? 알았어 아빠 금방 걸로 갈게. 야 여민아 가긴 어딜까 돈 주고 가야지. 애들 아니야 도망갔다 잡아. 어 여민아 돈 줘. 나 돈 없다고. 돈 가져와. 아유. 돈 주세요. 돈 내놔. 돈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민두매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개스님, 허경영님, 사부르금승님, 성우이지우님.